국외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기록이 있고요. 산림경제, 박해통고, 또 박해통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농정회요, 또 농정회요, 고사신서, 해동농서 등 여러 문헌에 8가지 국외자 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홍만선 산림경제 1700년대고요. 국이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늦은 가을에 수확한 붉은 국이자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떡 모양으로 빚어 햇빛에 말려 곱게 가루를 낸다. 차한 량에 고기젓 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어 참기름을 넣고 끓는 물에 돌려가며 부어 휘저어서 고를 만든다. 소금을 약간 넣어 끓인 다음 마시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박해통고 저자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국이자 국화차 만드는 법 기국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이자 차라고 되어 있는데 기국차라고 또 다르고 따로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이자차 안에 기국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야생국과 한양, 국이자 4냥, 작설 5냥, 참기 0.5분을 같이 갈아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고 체에 걸러낸다. 복용할 때 숟가락으로 하나 넣고 또 소금 약간과 참기름은 양과 상관없이 함께 넣어 끓이는데 한번 끓어오르면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야생 국화 1냥, 국이자 4냥, 작설 5냥, 참깨 0.5근을 같이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체에 내린다. 2. 1이카루 한 숟가락과 소금 약간 참기름은 양에 상관없이 넣어 끓인다. 한번 끓어오르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고 두 번째 기록입니다. 18세기이고 저자미상입니다. 여기서는 국이자만 넣은 방법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뒤쪽에 조리법이 있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중복되는 것 이외에 뭐 여기 이 부분 시력이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조리법 1. 늦가을 붉은색 고기자를 따서 밀가루와 같이 반죽하여 천 모양을 밀어준다. 2. 이를 햇볕에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마실 때마다 차한 량에 고기자 가루 두 양을 넣고 끓는 물을 돌려가면서 부어 끈적끈적한 연고처럼 풀어준다. 4. 3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가마에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가 필요하고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6페이지 국이자차 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게 차기 때문에 국이차 이렇게 쓰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붉게 익은 국이자를 따서 마른 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떡 모양처럼 만든다. 2. 볕에 말려 갈아 곱게 가루 낸다. 3.
홍차에 고기젓가루를 넣고 끓인 타락을 넣는다. 이 타락은 우유죠. 타락죽, 우유죽. 이때 참기름을 대신 넣어도 좋다. 4. 곧 끓는 물을 붓고 휘젓된 고약처럼 만들어 소금을 조금 치고 냄비에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비가 필요합니다. 능정 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여기도 구기자 국화차 만드는 방법, 기국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들국화, 한양, 구기자, 내양, 찬잎, 작설, 내 사선양, 참깨 반대를 함께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재쳐낸다. 마실 때에는 숟가락, 한 숟가락을 쓰고 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넣는데, 참기름은 양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물이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 들국과 한양, 구기자, 내양, 찬잎, 사선양, 참깨 0.5대를 함께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재발대된다. 2. 끓는 물에 이를 한 숟가락 넣고 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 숟가락이 필요하고요. 농정회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여기 구기차 차 만드는 법, 구기다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 냄비에 넣고 끓여서 마시면 눈을 밝게 하는데 매우 이롭다. 구기자가 눈에 좋다고 되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 구기자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2. 반죽을 홍두깨로 밀어 떡 모양으로 만든다. 3. 이를 햇빛에 말린 후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찬잎 한 양에 구기젓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참기름을 넣는다. 5. 사이 끓는 물을 넣고 저어 고약처럼 걸쭉하게 만든다. 6. 소금을 약간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두깨 방망이 냄비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이고요. 구기자차 구기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구기자는 빨갛게 익은 것을 따서 지짓는다. 2. 이를 지지은 구기자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여 덩어리를 만든다. 떡처럼 밀어 펴서 햇볕에 말린다. 3. 위 이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차한 양에 구기젓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소유나 참기름 세 양을 넣어 고루 섞는다. 5. 4에 끓는 물을 넣고 버무려 고루를 만든다. 6. 서태 5의 구기차 고와 소금을 조금 넣고 물을 부어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치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입니다. 구기자차 구기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밝게 하는데 매우 이롭다. 거가 필용 신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구기자는 빨간 것으로 준비하여 지짓는다. 2. 밀가루에 지짓은 구기자를 넣고 반죽하여 덩어리로 만든다. 3. 구기자를 넣은 밀가루 반죽은 떡처럼 밀어서 햇볕에 말린다. 4. 3의 말린 구기자 반죽은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5. 차한 양의 구기젓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달인 유지방 소유
유지방이나 참기름 3냥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이후 바로 끓는 물을 붓고 버무려 된 고를 만든다. 7. 솥에 물을 붓고 고기자코와 소금을 조금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비가 필요합니다.